이어서 원정팀 포항실러스입니다. 강현목호 기퍼, 백포의 심상민, 배슬기, 김광석, 김용환, 그 앞선에 이수빈, 정재영, 송민규, 이석현, 빛나고 있는 완델손, 최전방인 김승대 선수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2연승을 원하고 있는 상주상무, 그리고 우승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포항스틸러스의 맞대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편에 포항스틸러스, 화면 오른편에 상주상무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공격과 상주가 가져왔습니다. 왼쪽 측면 이민기 걸어섰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파울을 얻어냈고요. 오늘 예. 이민기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을 했는데 네. 초반부터 좀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김용환 선수의 반칙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김광석 선수가 두 경기째이기 때문에 네. 자. 프리킥 날아갔다. 계속해서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아니고 부상이나 경고적으로 바뀐 선수들이 경기에 나오다 보니까 네. 세트피스에서도 이 선수들이 좀 마킹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또 네, 권혁이 선수에게 실점을 한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윤빛가람의 프리킥 그리고 쇄도 있었던 권한규 오늘 경기 선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0. 팔로세비치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가 네.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상주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석현이 왼손을 들고 있습니다. 동점을 향해 출발합니다. 완델손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자, 네. 걷어냈습니다. 이전 장면에서 상주는 득점을 했지만 또 비슷한 장면에서 포항은 득점을 하지 못한 장면이고요. 네. 자, 완델손이 왼발로 붙여줬고 네. 자, 마지막에 헤딩으로 클리어를 했었던 확실히 중원 지역에서도 많은 패스들이 이어지고 있고 선수들이 좀 급하지 않게 천천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아, 왼쪽 비어있는 공간 한 번에 크로스 깊게 완델손 왼발 빗나갑니다. 완델손의 슈팅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른발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예. 완델손 선수가 최근에 이 폼이 좀 좋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히 빠져들어가는 모습 끝까지 좀 발을 대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박스 안쪽에서 네. 집중력을 잃지 않아도 완델손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좀 스트라이커로 거듭날 수 있다. 자, 완델손 박스 안쪽 그대로 찍어놓습니다. 빗나갑니다. 네. 완델손의 슈팅. 자, 지금 완벽하게 뚫어낸 이 완델손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네. 자, 정말 가슴이 철렁일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온사이드고요. 아, 예. 와, 터치도 기가 막혔는데 아. 자, 돌아서면서 네. 가볍게 밀어봤었던 완델손. 저 정도 터치면 아. 뭐 도자기도 받겠어요. 예. 네. 자, 완델손이 볼을 가져왔고요. 왼쪽에서 반대편으로 찔러줬습니다. 이석현 도달했습니다. 크로스 낮게. 자, 다시 한번 완델손. 완델손 터뜨렸습니다. 짧게 태클 터뜨렸습니다. 좋은 수비. 어디선가 한석종이 나타났습니다. 네. 위기를 건너가는 상주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완델손 선수가 피지컬에서 조금은 밀리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굉장히 좀 잘 버텨냈거든요. 예. 자, 지금도 잘 버텨냈고 여기서 한석종이 나타났네요. 예. 예. 상주가 뭔가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오늘의 경기예요. 그렇죠. 올 시즌 들어서 지금 굉장히 단단한 모습. 예.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주고요. 왼쪽 측면 이민기 크로스 낮게 왼발 높게 떴습니다. 송시우의 슈팅이었습니다. 송시우 선수가 또 한 번의 좋은 기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슈팅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앞쪽을 보고 있다가 뒤에 있는 볼을 다시 앞쪽으로 터닝슛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포항의 코너킥 짧게 처리하는 완델손 다시 패스를 이어받았습니다. 왼발로 감아줬습니다. 헤더 밀어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크로스 맞췄습니다. 이번에도 김영빈 슈팅처럼 굉장히 강한 크로스를 시도를 하면서 네, 수비 실책까지 좀 노릴 수 있는 자 지금도 김영빈 선수 걷어냈지만 좀 잘못 맞았으면 골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반대편에서 김용환이 손을 흔들었고 곧바로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용환 왼발 크로스 넣어줬습니다.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태 선수가 영리하게 볼이 날아올 때 미리 바디체크 이후에 또 처리하는 모습이 예. 보여졌고요. 이민기 선수도 뭐 김민우 선수 못지않은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상주와 포항의 19라운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대0으로 상주가
앞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하나원 큐 K리그 1 2019 상주 상고와 포항 스틸러스의 후반전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주네요. 이석현 네. 선수가 나오고 있고 자 이석현 자. 선수가 빠지고요. 네. 일류첸코 선수가 그라운드 안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뭔가 좀 안정적인 경기,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한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한 골이 더 필요합니다. 자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찔러줬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김승대, 막혔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김경재 선수입니다. 김승대가 드디어 김승대가 본인의 자리에서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라인 잘 들어갔어요. 네. 제가 앞선 이 박용기 선수에게 좀 이야기했던 게 이런 부분이죠. 분명히 스피드가 폭발적으로 늦게 뛰어도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라인을 타줄 필요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짧게 처리. 아하. 자, 패스가 좀 약했습니다. 자, 터치라인 근처. 자, 앞쪽으로 패스를 건네받았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유재 컨트롤! 네! 막아냈습니다! 권태환의 좋은 선방! 팀을 위기에서 건져오는 권태환 득합니다! 김승대 패스는 정말 와 상상도 못했던 네. 루트로 패스가 지금 들어갔는데 자 일류첸코 선수가 오늘 데뷔전인데 아 데뷔골까지 뽑아낼 뻔했었는데 여기서 아웃사이드로 저 공간을 네. 자 여기서 김승대 선수의 패스가 네. 정말 일품이었고요 자 좋은데요 예. 자 공격적인 패스 태클 이겨냈습니다 만대선이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상도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낮게 꺾어줬습니다 다시 이번엔 포의 공격 크로스 마지막에 김경재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중앙 지역에서 세 선수가 번뜩였거든요. 네. 자, 이 패스 그리고 이 패스. 아, 예. 자, 이 크로스만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멋진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 강하게 수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보시면 자, 네. 왼쪽 공간으로 깊게 넣어줬습니다. 드리블 길게 쳐놓고 들어옵니다. 크로스 넣어놓자. 네. 반대편으로 통과합니다. 포항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6명의 선수가 2명의 선수에게 지금 당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네. 자, 마지막에 송시우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봤었는데 네. 뭐 폼이 굉장히 좋았던 완대순 선수가 교체 아웃에서 나가고 있고 네. 팔로세비치 선수가 또 오늘 일류첸코 선수와 함께 또 오늘 데뷔전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대순이 빠져나갔고요. 팔로세비치 선수가 데뷔전을 가지는 팔로세비치 선수가 그라운드 안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동점을 향해 출발합니다. 박스 안쪽으로 담아놓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이 기분을 살리지 못하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글쎄요. 아, 지금 너무 예. 완벽했던 장면이었는데 많이 아쉬운 예, 네.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흔들어놓고 뒤쪽에서 한 번에 길게 헤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류첸코의 머리를 겨냥에서도 크로스. 자 앞쪽으로 태클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팔로세비치 이번에 핸드볼 파울을 어필해봤습니다. 이강 선수의 팔에 좀 맞았다는 판정인가요? 네. 주서 주심은 지금 팔에 맞았다는 판정인데. 자 정말 좋은 위치예요. 뭐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포항의 정말 중요한 또 찬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남은 시간 이제 모두 지나갔습니다. 키커는 오늘 데뷔전 팔로세비치입니다. 자 동점을 향해 출발합니다. 팔로세비치 프리킥 넣어놓습니다. 패스기 동점 기록한 여기침만을 깨는 포항입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승부는 다시 원점. 결국엔 이 팔로세비치 선수가 두 번째 장면에서는 또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득점 장면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네. 지금 뭔가 헤더로 했지만 뭔가 인프런트로 감아차는 먼 포스트 쪽으로 헤더를 시도했던 배슬기고 네. 정확하게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또 골대에 빨려 들어가는 자 김태환 감독 화가 많이 나죠. 예. 그냥 들어가 버리는 모습인데 자 결국에는 이 핸드볼 파울이 결국에는 이런 그렇죠. 나비 효과를 지금 네. 불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빛가람 선수가 이 전 장면에서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어필을 했던 장면이고 예. 네, 정경호 코치가 먼저 퇴장이 됐고 득점 그렇습니다. 이후에 뭔가 좀 김태환 감독도 퇴장 조치가 된 모습이고요. 아, 스코어는 1대1
60분에 배세기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아, K리그 모릅니다. 예. 90분 넘어서 터지는 골들, 이 90분이 가까워져서 터지는 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또, 자, 세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지 패스. 돌아서면서 넘어졌습니다. 자, 반칙! 선이 되죠. 자, 이번에 상주 성공의 반칙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찬스가 상주에게 왔습니다. 김빛가람 출발합니다. 오른발 네, 슈팅! 결정했습니다. 아크 정면. 자, 혼전 상황. 박스 안쪽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앞쪽 밀어 줬습니다. 엉켰습니다. 엉켰습니다. 아직 볼 사람 있습니다.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이번에 상주 성무가 극장골을 뽑아낼 수 있을지.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 나갑니다. 파팅! 네, 골킥이 선언됐나요? 네. 네, 어쨌든 예,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상주 상무와 포항 스틸러스의 K리그 1 19라운드 최종 스코어는 1-1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자, 지금도 네, 이 그렇죠. 나가고 있는데 전반 초반 2분에 권학규 네. 선수가 득점을 그렇죠. 했고 네. 자, 후반전 끝자락에 배승희 선수가 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뭔가 좀 경기를 좀 그래도 완성을 한 듯한 그런 네. 모습이죠. 뭐.